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의 오래된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제약사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의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부당하게 갑질을 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라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자신을 제약회사 소속이라 주장한 사람이 의협 집회 참석을 강요받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음식을 배달해주거나 병원장 자녀를 등하원시키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늘부터 두 달 뒤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자사 약을 신규 처방한 병원에 채택료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경우 모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대신 운전을 하거나 예비군 훈련에 대리 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있었고 또 정부로서는 이것을 근절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 이런 수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불법 리베이트 저희가 따로 대응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가 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감독도 강화합니다. 제약회사가 합법적으로 지원한 견본품이나 제품 설명회 등의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올해부터 매년 공개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